저희가 어제 뭘 했는지 복습을 하자면 네 잠시만 복습하기 전에 네 수업 들으러 왔는데 카메라 어디 갔어요? 네? 카메라 빨리 가져오세요 빨리 가져오세요 카메라 없이 어떻게 카메라 수업을 들어요? 제가 사진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유명한 수업이죠. 네, 교수님께서 하신 말이 카메라를 사면은 자기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해야 된다. 잘 때 끼고 자고 어디 갈 때 가지고 다니셔야 빨리 배울 수 있어요. 핸드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 감독입니다. 크리에이터 101, 영상 크리에이터가 되는 기본적인 과정을 배우는 시리즈인데요. 오늘 이 영상이 처음 보는 영상이라면 저희의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시청하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거 다시 복습을 하자면 빛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순서대로 뭐였죠? 조리개가 있어요. 네, 조리개가 있죠. 그리고 셔터 스피드가 있습니다. 네, 셔터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있습니다. 네, 센서의 용어가 뭐였죠? ISO. 오, 맞았어. 오, 공부 열심히 했네. 오늘은 조리개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F값에 대해서. 이 조리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언제나 도움이 되는 친구, 우리 다람이를 하나, 둘, 셋! 뿅! 자, 다람이를 왜 소환했냐면 혹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주인공이 보이고 뒤에 배경이 흐리게 날아가는 네. 그런 장면 보셨나요? 그쵸 그쵸 조리개가 바로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 거 중 하나예요 그거를 조여주고 개방하는지에 따라서 뒤에 배경에 초점이 맞고 안 맞고가 사실 더 확실하게 말하면은 초점의 범위가 바뀌어요 개방했을 때는 초점 범위가 좁게 잡혀요 네. 얘한테 초점을 맞추면은 초점 범위가 좁게 잡혔기 때문에 뒤에 있는 애는 초점이 안 맞는 거죠 조리개를 조였을 때는 범위가 넓어져요 초점 범위가 그래서 얘도 초점에 맞고 얘도 초점에 맞고 그래서 그걸 테스트할 텐데 오늘 우리 다람이가 인물들이니까 앞에 있을 거고 뒤에 숲이 필요해요 숲 우리 아, 푸디르비님이 또 그림 실력을 이렇게 발휘해봐? 네. 일단 나무인가요? 나무의 그 꼭대가 되는 되게 뿌리가 네. 굵고 나무에 네 그게 좁네요 조용히 하세요 네 조용히 하세요 울창한 숲이에요 울창한 숲이요 네. 되게 영양분이 아래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숲인 것 같아요 이게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 해야 되는데 네네. 이 마커를 딱 두 개밖에 준비를 안 하셔가지고 네. 그냥 근데 지금 카메라 배울 때보다 네. 이 그림 그릴 때 더 신나신 것 같아요 저 그림 좋아합니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이건 뭐죠? 입사입니다 입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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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아 토끼 동물 친구들이 함께하는 숲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자 공개! 짜자잔! 짜자잔! 네, 이렇게 숲이 있고 우리 두 명의 다람이가 앞에 네. 놓여졌습니다. 미션을 드릴 거예요. 네. F값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네.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조리개 우선 모드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리개 우선 모드가 뭐였죠? 조리개를 수동으로 하고 네. 나머지는 자동으로 네, 그거에 맞춰서 네. 그거에 맞춰서 설정하는 거였죠. 조리개가 좁혔을 때랑 네. 조리개를 이렇게 넓혔을 때 확장했을 때랑 네. 어느 게 더 카메라가 빛을 많이 받아들일까요? 열었을 때 아닐까요? 네, 열었을 때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요. 되게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조리개를 연다라고 생각하면 숫자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조리개를 여는 게 숫자가 네. 낮아지는 게 조리개를 여는 거예요. 거구나. 그래서 F값이 4일 때랑 네. F값이 11일 때랑 뭐가 더 밝냐? 그러면 사람들이 아 조리개를 여는 거니까 11이 더 밝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맞아요. 4가 밝은 거고 네. 4가 연 거예요. 4가 연 거예요. 이게 분수라고 하더라고요. 4분의 1과 네. 11분의 1을 비교했을 때는 네. 뭐가 크죠? 이거는 0.25고 이거는 0.09 몇이잖아요. 그쵸? 뭐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다고요?
씨. 이거 진짜 수학인데. 자, 다시. 네. 4분의 1. 4분의 1과 11분의 1이에요. 분자가 다 1이죠? 뭐가 더 크죠? 이거요. 네, 4분의 1이 더 크죠. 이게 분수에서의 그 분모의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는 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헷갈려요. 아직 헷갈려요? 아직 헷갈리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헷갈리신다. 네. 그러면은 암기해야 돼요. 외우는 수밖에 없어. 개방했을 때 초점 범위가 좁아져요. 개방을 하면 할수록 뒷배경이 많이 날아가는 거예요. 숫자를 줄일수록, 숫자를 높일수록 초점을 잡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앞에 있는 피사체도 초점을 잡고 뒤에 있는 배경도 초점을 잡고.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뭐냐면은 두 장의 사진을 찍어오는 거예요. 푸디루비님이. 네. 한 개의 사진은 뒷배경을 날린 사진, 두 번째 사진은 앞에 다람이들도 잘 보이고 뒤에 있는 배경도 잘 보이는 그런 사진, 이 두 가지를 찍어올게요. 네. 네. 오늘은 조리개를 연습하는 거니까 조리개 우선 모드로 두고. 네. 조리개 우선 모드가 뭐였죠? P. 네, A죠. 자, 첫 번째 사진 뭐라고요? 배경을 날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리개를 열어야 돼요? 쪼여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여는 거는 숫자를 낮추는 걸까요? 높이는 걸까요? 낮춰요. 맞아요. 오, 잘하네. 낮췄는데 왜 밝아졌을까요? 낮추니까 밝아지죠, 열었으니까. 얘네 둘이 왜 사이 안 좋아 보여요? 사이 저희? 좋아요. 네. 이렇게. 네, 알겠어요. 됐어요? 열린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한번 봐봐요. 네, 좋아요. 지금 배경이 많이 날아갔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네. 배경을 지금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게 해볼게요. 선명하게. 그러면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리개를 조여야 돼요? 확장해야 돼요? 확장. 조리개를 지금 조여야 돼요? 아니면은 열어야 돼요? 조여야죠. 네, 조여야 돼요. 그래야 초점이 다 맞춰진다. 다 맞춰진다. 초점 범위가 넓어진다. 어, 네, 좋아요. 지금 앞에 또 초점이 다 맞고 배경도 초점이 맞았어요. 물리적인 위치는 다람이도 그대로였고 여기도 그대로였는데 이제 렌즈의 조리개값 변화를 통해서 뒷배경을 날리고 안 날리고가 결정이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초점 범위가 좁았는데 넓어진 거죠. 네. 성공하셨습니다. 와! 여러분도 집에서 두 개의 사물을 두고 초점을 여기에 맞췄다가 저기에 맞췄다가 둘 다 맞췄다가 이렇게 연습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조리개가 약간 조금 헷갈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시를 들어줄게요. 네. F4인 경우와 F11인 경우. F11이면 숫자가 크니까 밝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NO! No 아니에요. No. F11이 어두워요. F4가 밝아요. F4가 밝은 이유가 조리개를 열었기 때문이죠. F11은 조리개를 닫았기 때문이죠. 네. F4인 경우가 초점 범위가 더 좁고 F11인 경우가 초점 범위가 더 넓어요. 사진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초점이 다 맞았으면 좋겠다 하면 F값을 올려야 되고 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안녕할 때 내 손만 초점이 맞고 내 얼굴은 좀 초점이 안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F값을 낮추면 됩니다. 어, 맞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실시간으로 저희의 영상을 받아보시기 위해 구독과 알람 네,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내일 새로운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